네, 여기는 산티아고 야오야이 리조트 좌측에 위치한 로컬 마사지입니다. 1시간에 400바시고요. 오일 마사지는 500바시입니다. 자, 왼쪽은 좀 저렴한 숙소입니다. 자, 여기도 나중에 태츠클럽이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시설을 보니까 하루에 한 1500에서 2000바시면 될것 같은 숙소입니다. 저렴한 숙소죠. 자, 저는 지금 산티아 꼬야오야이 리조트 좌측에 위치한 로컬 상가 지역으로 왔고요. 자, 여기는 야오야이 비치 리조트입니다. 야오야이 비치 리조트. 좀 저렴한 숙소 같습니다. 그네도 있고요. 자, 물이 차올라와가지고 뭐 걸어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자, 여기에 셋이 내쉬면 물이 쫙 빠져가지고요. 멋진 비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로컬 상가에 있는 음료점입니다. 보트 차터 서비스였고 롱테일부터나 스피드보트 여기서 예약이 가능하죠. 자, 코코넛 워터가 15바시입니다. 어우, 저렴합니다. 스무디 600바트, 망고 50바, 망고, 그리고 워터멜론 스무디 50바, 땡모반이죠? 땡모반 50바, 파인애플 스무디 50바, 바나나 스무디 50바. 아주 좋습니다. 인상도 아주 좋고요. Later I'll be back, okay? 자, 여기 바닷가에는 이와 같이 맹글로브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티아 꼬야오야이 리조트 가신 분들을 위해서 로컬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소개하고자 이렇게 비치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현지인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고요. 여기도 무슨 또 다른 리조트 같습니다. 자, 산티아 꼬야오야이 수준의 리조트는 아닌데요. 여기도 깨끗해 보입니다. 저기는 로얄 야오야이네요. 로야 야오야이. 로야 야오야이고요. 자, 로야 야오야이 리조트 모습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여기 와서 로띠를 먹었는데요. 예, 바나나 넣고 이것저것 넣어서 예, 개당 50바시였습니다. 뭐그 정도면 충분하죠? 저기 로컬 상가에 오면은 무슨 투어를 할수 있나인데, 웬만한 투어 다 가능한데요? 홍섬 하프데이 트립이라고 4시간짜리,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섬 하프데이 투어 4시간짜리, 피피아일랜드 원데이 트립 있고요. 자, 그리고 카야킹, 이거는 뭐 리조트에서 즐기면 되고요. 카이 섬을 갈수 있습니다. 하프데이 트립 4시간이죠. 제임스 본드 원데이 트립, 평화만 시켜놓고 타는 겁니다. 저기는 해변가에 로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가능한데요. 자, 여기 식사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행객들이 리조트에서만 식사할 수는 없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마 시푸드입니다. 이름은 마마 시푸드고요. 게요리, 새우 요리, 각종 태국 요리가 가능합니다. 마마 시푸드입니다. 마마 시푸드고요. 자,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술은 제공하지 않은가 봅니다. 자, 이러한 요리들이 가능하고요. 저기는 밑에 카오팟, 꿍이나 카오팟, 볶음밥 요리 다양하게 모닝글로리도 있고요. 제가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어느 정도 한번 비싼가 보겠습니다. 마마 시푸드고요. 자, 주스들은 스무디, 망고 스무디, 땡무반, 백밭입니다. 백밭. 자, 여기 생수는 작은 거 30밭, 큰거 50밭. 자, 콜라 사이다는 작은 거 30밭, 50밭. 자, 코코넛 주스는 80밭. 이건 여기 가까운 데서 드시고요. 자, 얼음은 30밭입니다. 자, 여기 팟타이 150밭입니다. 파인애플 볶음밥 250밭이고요. 자, 그리고 파인애플 역시 볶음밥 150밭. 자, 팥씨유가 150밭이네요. 자, 볶음밥 150밭이고요. 자, 밑으로 쭉 봐서 한국인들이 먹을 만한 거. 자, 파카파오 무쌈. 지금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믈렛 100가시고요. 자, 그리고 팍풍 프라이댕, 팍팍풍 프라이댕, 모닝글로리 150바시입니다. 자, 여기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캐시넛 볶음 200바시고요. 자, 그리고 해산물 오징어 요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퀴드 위드 칠리 해가지고 200바시입니다. 자, 스키드 프라이드 커리 200바시고요. 스키드 프라이드 갈릭. 요게 맛있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습니다. 200바시입니다. 저기 솜땀 파파야 샐러드 150바시고요. 그리고 스프링 롤 150바. 새우튀김 250바시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마마 시푸드고요. 오. 자, 해변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늘 아래서요.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니까 아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로컬 레스토랑 치곤. 하지만 뭐 여행객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식사비입니다. 저기는 바베큐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새우 요리 등등요. 자, 로컬 상가입니다. 자, 로컬 상가. 자, 첫 번째 만나는 곳은 과일 가게입니다. 코코아넛이 있고요. 용과, 파인애플. 자, 그 다음이 미니마트입니다. 미니마트. 자, 왼쪽은 로야, 꼬야오야이 리조트입니다.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꽤 규모가 큰데요. 자, 여기 택시 서비스가 우측에 있습니다.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해갖고, 투어, 여행사가 있고요. 자, 오토바이를 대여해 줍니다. 모토바이크 능완 원데이 타올라이카 250 코쿤캅. 자, 하루 빌리는데 250바시라고 합니다. 코쿤캅. 자, 여기는 기념품점이고요. 물놀이기 있고 수영복 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자, 여긴 타이 마사지 샵이고요. 1시간에 350바시입니다. 자, 여기는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피피섬, 팡아만섬 투어를 즐길 수 있고요. 이 마사지 샵. 350바시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자, 다양한 옷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마사지 샵입니다. 여기는 400바시네요. 시설이 더 좋은 건지. 자,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미니마트 옷가게입니다. 자, 여기는 마사지 샵이고요. 여기도 1시간에 350바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사가 있고요. 여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옷가게 다양한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는 크롱스리 뱅크 ATM 기계가 있고 저렴하게 음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국 같습니다. 약국이고요.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병원이 있습니다. 자, 미니마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마트고요. 자, 로컬 지역이 꽤 깨끗합니다. 서민에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요. 자, 매우 뜨거워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측에 미니마트고요. 음료들 다양한 커피,
등을 판매합니다. 아, 여기도 ATM 기계가 또 있군요.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여기도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료. 아, 여기 무슬림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그래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오토바이를 조금 타실 줄 안다면은,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하루에 250바시니까요. 예,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엔 조금 무리인 게 너무 덥습니다. 예, 여기서 자전거 한 시간 타면은 한 1km 빠질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더운 날씨입니다. 제가 지금 로컬 상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샵들이 잘안 보이네요. 아, 안쪽에 그래도 좀더 가보겠습니다. 괜찮은 레스토랑이 몇 군데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지인들의 집들이고요. 목조가 여기네요. 자, 로컬 지역을 태초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초클럽 고객분들이 산티아 꼬야오야이 리조트에 숙박할 경우 로컬 상가에서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몸소 걸으면서 확인 중입니다. 자, 여기는 산티아 꼬야오야이 리조트 앞에서 아래쪽으로 대략 300m 지점 해변가에 있는 로컬 상가 지역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대략 6,700m 떨어져 있습니다. 저기도 멋진 레스토랑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예, 좋습니다. 아, 여기가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가격이 저기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허접한 레스토랑보다 싸고요. 반 가격입니다. 가격표 보니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100바트, 80바트, 100바트. 예. 오, 좋습니다. 환상입니다. 가격이 욕심을 전혀 내지 않은 가격입니다. 다 100바트 이하네요.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메뉴판도 잘 꾸며놨습니다. 뭔가 약간 프로의 냄새도 약간 나고요. 지금 저렴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 20바트. 여기 과일 60바트. 오, 좋습니다. 자, 여기 각 해리스 키친입니다. 해리스 키친.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영업하고요. 전화번호는 089에 9090883입니다. 자, 안에는 소프트드링크, 콜라, 사이다, 생수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네, 해리스 키친 가격 아주 좋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해변에서 대략 400m 정도 안으로 들어오면 멋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해리스 키친. 갑. 갑. 자, 여기도 태국 레스토랑인데 여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갑. 자, 여기도 뭐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대충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갑. 아, 여긴 조금 비쌉니다. 책. 갑. Thank you very much, sir. 갑. 여기는 바로 옆인데도 이 외국인들한테 약간 뜯어먹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두배 가격입니다. 네. 헬스 키친, 여기 투게더는 그다지 비싸서 추천하기 어렵고요. 헬스 키친을 추천합니다. 자, 미니마트고요. 자, 여기는 현지인들이 사는 집 동네입니다. 자, 현지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목조가옥이죠. 제가 찾고 싶었던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인 세탁방이 있습니다. 코인 세탁방.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20바시면 가장 낮은 가격이죠. 20바시입니다. 자, 여기 30바트는
이게 아마 건조기 같은데요. 에이. 자, 건조기는 30바시고 그냥은 20바시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코인 세탁방이요. 해변에서 대략 400m 정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와 같이 코인 세탁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 꼬야오야이리조트에서 장기간 숙박하시면 여기 와서 세탁물을 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자, 더 이상 여행객들이 갈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제는 상가가 안 보이고요. 산만 보입니다. 자, 현지인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오토바이도 있네요. 이거 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들. 자, 저는 지금 산티아 꼬야오야의 숙박객들, 우리 태츠클럽 고객분들이 산티아 꼬야오야에 숙박할 경우 어떠한 로컬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11시입니다. 자, 현지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요. 여기는 산티아 꼬야오야이 리조트에서 아래쪽으로 300m 지점에 위치한 로컬 지역에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해변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600m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동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산티아 꼬야오야이 숙박객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거의 다 체크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티아 꼬야오야이 리조트 해변으로 나가셔서요, 아래쪽으로 300m 정도 이동하시면 로컬 상가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 가격표를 체크해 보니까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령은 해변가 쪽에서는 미니마트, 뭐 음료수나 맥주는 안 파는 것 같습니다. 무슬림적이라고. 어쨌든 여기서 음료 사시고 뭐 스낵 사시고 저녁에는 로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식사를 하신다면은 해변가에 있는 식당 가지 마시고요. 해변가에서 로컬 지역으로 한 400m 이동하시면 해리스 키친이 나옵니다. 자, 해리스 키친이 가격표가 제일 착합니다. 직원들도 욕심이 없어 보이고요. 예, 오너도.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외국인 약간 등쳐먹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해리스 키친은 모든 요리가 100바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키친 가까운 곳에는 이와 같은 코인 세탁방이 있습니다. 20바, 30바시죠. 그래서 빨래 세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변에서 대략 한 500m 정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마트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마트는 뭐 음료수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여기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요, 술 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면세점에서 위스키나 와인 사가지고 오시면 좀 술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지인들이 사는 집들이고요. 자, 유럽인들이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많이들 투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젊으신 분들은 오토바이 하루에 250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빌리면은 꼬야오야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역을 구경할 수 있고요. 오토바이 타면서 멋진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 꼬야오야이, 꼬야오노이, 그리고 푸켓의 해안가 지역에 있는 마을들, 뭐 끄라비, 이쪽 지역은 거의 다 무슬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 푸켓의 역사를 보면 푸켓도 과거에는 사실상 말레이 지역이었죠, 이쪽도. 예전에 여기 타이, 태국, 오래전의 역사를 보면 여기도 태국에 속한 지방이 아니고요. 말레이 반도 해가지고요. 말레이 지역이었습니다. 말레이. 그래서 주민들 상당수가 무슬림입니다. 말레이 쪽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타이족들, 태국의 원주민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태국 경제를 잡고 있는데, 이들은 태국 남쪽 한야이나 얄라, 저기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국민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스, 캄보디아 인근에 살고 있는 이산지방 사람들도 태국 국민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개발하지 않는 지금 경찰이고요. 자, 이들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라오스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 태국 국민을 보지 않기 때문에 태국 중앙 정부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안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방콕으로 또는 푸켓이나 파타에 와서 일을 할 테니까요. 사실 이 사람들의 저임금이 바탕으로 돼서 여행객들은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호텔을, 마사지를,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거죠. 태국 관광을 생각해 보면 태국만큼 만족도가 높은 국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분석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이산 지방 또는 남쪽 지방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관광지로 들어온 사람들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